우리도 똑같은데. 아니, 그거 그 못다 주잖아. 어디 똑같나 이거 하고. 딱이라서 좀 하래. 오늘도 아우, 냄새 좋다. 어때서? 쑥맛. 쑥 된장맛. 다른 건 안 들어갔으니까. 사랑 조금. 큰 마트는 단둘이 세트 하나 하겠잖아요. 시간은 항상 내일로만 다녀가니 다시 오지 않을 이 봄은 언제나 그리움입니다. 어느 마을에는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소문난 인꼬부부 김정욱 씨와 이수정 씨 덕분이지요. 이렇게 세 집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데가. 그 세 집에 내가 제일 젊으니라. 눈 오면 다 찍어야 되고. 제일 젊은이죠. 마을에서 제일 젊은 김정욱 씨는 5년 전 해군 군의관 생활을 그만두고 서천에 내려와 요양병원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농부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왜 블로그에 올린 것처럼 이걸 다 삽으로 읽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때깔이 그냥 밭 같잖아요. 아유, 처음에는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이수정 씨 역시 농사는 처음이었지만 이제는 밭에 난 풀 모양도 구분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초제 뿌리고 그런 데는 풀도 안 예쁘게 나더라고요. 정말 험한 애들만 있고. 뭐 풀이 이쁘고 어쩌고 어딨어. 아니에요. 풀이지. 풀이 이쁜 풀이 있고 안 이쁜 풀이 나는 모양이 다른데? 독약을 이기고 나는 풀이 얼마나 독한 놈이야? 독한 놈들이겠어. 아, 그렇구나. 당신은 격투봉을 이기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독해? 못 이겼어요? 해병대 대위거든요. 네, 해병대는 훈련 그 훈련소에서 할 때 서로 이제 동기들끼리 격투를 시켜요. 헤드 겨쓰고 동기랑 해가지고서는 두 번에서 두 번 다 기절했다고. 해병대 장교였던 이수정 씨와 군의관이었던 김정욱 씨는 20여 년 전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좀 돼요? 부침 부침개 두 장 나와? 두 장. 아, 낮술을 부르는. 아우. 이 찌끄만 것들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맙소사. 근데 맛있겠다. 지금이야 소꿉놀이 같다 웃지만 귀농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감히 시도할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의 뜻이 통했기 때문이지요. 쑥 말고도 사실 우리가 밥상에서 그 먹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옳지 못한 것들의 종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집사람 힘들다고 하지 말자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 그런 이유죠. 제가 그래서 그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못 봐요. 아침 드라마를. 아기나 사고 말해. 어? 어. 아침 드라마를 포기하고 얻은 귀한 쑥으로는 향긋한 쑥국을 끓일 겁니다. 윗집 할머니가 주신 쪽파로는 맛난 파전을 해야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처음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밭에서 금방 나온 걸 먹는다는 게. 이제는 금방 한 음식 식재료가 아니면 저걸 왜 먹지? 이제 좀 오만한. 감사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귀농 후 남편의 사랑에는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순간이 먹자.
그래. 할지도 몰라. 몰라. 아, 괜찮아. 사랑으로 먹으면 돼. 그럼 멘트는 안 돼. 단둘이 있을 때만 하랬죠. 어. 쑥 맛. 쑥 된장 맛. 다른 건 안 들어갔으니까. 사랑 조금. 안 그래도 깨를 볶던 두 사람은 요즘 아주 참기름 공장을 차릴 기세입니다. 환한 봄 햇살 아래서 가족과 함께 먹는 봄이 향기 가득한 점심 식사.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에 문득 이 순간이 떠오르겠지요. 귀농한 후로 아내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농사일만 해도 바쁜데 어느 틈엔가 옷 만들기까지 배웠습니다. 저희가 모시까지는 옷으로 옷 만들고 광목이나 면 이런 걸로 모시옷 만들듯이 생활한복을 만들어서 입을 수가 있어요. 주로 남편 옷을 해서 입히죠. 남편이 실험용이라. 이 아래 만들어준 거고요. 양말만 빼고요. 양말과 속옷만 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창피함을 몰라서는 아니고요. 용감해서요. 용감해서.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여보 멋있대요. 그 다음 것도 만들어줄 거지? 네. 어느 환한 봄날 부부의 산책길. 여보, 안 추워? 응. 손. 아니, 꽃 피는 춘 4월에 추울 리가 있겠습니까? 어둠의를 지나다 깨소금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 이 부부가 사는 동네인가 여기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가곡면 산골마을에 새벽부터 허연 굴뚝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느 날에 밥 짓는 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뭐 하세요? 두부 만들라고 해요. 새벽부터 자식 손주들 먹일 두부를 만드는 중입니다. 김종기, 이순길 부부는 4년 전 이 마을로 귀농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저게 줄 이렇게 매난 건요. 뭐 이제 그 닭을 잡아가는 독수리하고 매하고 날아와서 이제 닭을 다 이제 묵어가지고 농장에 망극기 뭐 이렇게 줄 매달아 놔서 이제 그 이 매는 오질 않습니다. 독수리와 매가 활개치는 두메산골 오지로 들어온 이유는 부모님의 산소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가 귀농한 사람들이 한 6, 7년 사이에 한 10집. 10집이요? 네. 본거주에는 한 5, 6집. 주말을 맞아 아들 내외와 고만고만한 손주들이 산골짝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두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맛있네. 드셔보실래요? 맛있지? 진짜 괜찮다. 응? 너나요? 너나요? 할머니도 더 주세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저거. 먹어보니 맛있구만, 그지? 할아버지가 이거 할머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든 거요. 새벽부터 시작한 두부가 얼추 다 되어갈 무렵 집 앞 산밭에 오릅니다. 밭에는 몇 년 전 씨를 뿌려둔 더덕이 지천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수염 난 거 봐.
아주 사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 냄새 좋은데. 참 기가 막히네. 여기 더덕지를 좀 더 갖다 뿌려야 되겠어. 그지? 달기 파가지고. 아, 저 우울해가지고. 저 씨가 있는데 도라지하고 많이, 많이 좀 뿌려야 되겠어. 아들이 좋아하는 더덕은 매콤달콤하게 한 접시 무쳐내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두부도 푸짐하게 떠서 상에 냅니다. 얘들 먼저 줘라. 야, 쟤는 손가락 먹는다. 오랜만에 3대가 한자리에 앉아서 먹는 아침입니다. 젊어서는 남들처럼 부와 성공을 꿈꿨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이 무언지 알 것 같습니다. 손자들하고 맛있게 먹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건강하고 또 손자들도 물어보면 그 잘 크고. 야, 가자. 이리 와. 야, 석현이가 떨어지는데. 아침을 먹고 나서는 아이들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성묘를 갑니다. 산소가 있는 양지바른 언덕에는 갖가지 봄나물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냉이 캐기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그건 냉이 아니야. 왜요? 뿌리도 똑같은데. 아니, 그 꽃다지잖아. 어디 똑같나 이거 하고. 봐봐, 똑같냐 안 똑같지? 할머니와 아이들이 냉이를 캐는 동안 부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마지막 고로쇠물일 겁니다. 가지고 저거 고로쇠. 잘 나오네요. 잘 나오지. 그 뚜껑을 비누로 감어. 이물질 안 돼가지고. 나도 이거 올해 처음 해보네. 늘 받아 먹기만 했던 귀한 물입니다. 아들은 끝없이 제 몸속 수분을 내주는 고로쇠 나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쪽쪽 걷은 거죠. 그럼 토굴 저장고에서는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더덕 한 뿌리까지 탈탈 털고 있는 중입니다. 자주면 다 가져가지. 그래도 집안들, 집안들 오면 또 주는 재미. 그 논에 먹는 재미죠. 농사 지가지고. 허리가 휘도록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식들 입에 좋은 것, 맛난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서지요. 그걸 밑에다...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건 재현이 거. 야. 김치 많이 먹고 두부 많이 먹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아이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어? 아니 못했어.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올 때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가 줘. 네. 알았어. 고마워. 많이 사온대. 많이 사온대 하고 가세요. 아, 잘 가자. 아, 그래. 아이들로 북적거렸던 주말은 야속하도록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다리 큰일 났네. 놀 사람 없어가지고 돌다리. 잘 가라. 봄이 오면 내게 들어온다고 말했지. 노래와 연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꿈처럼 행복했던 봄날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막으셔요. 달려. 언니 달려. 언니 올라가면 돼. 언니 가시오. 머리. 장시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엄마, 엄마. 아니야, 도와해. 너도 간다. 나 도와줘, 누나. 잘했어. 와, 이건 아닌데? 틀린데? 아유, 진통제 맞고 마취시키고. 야, 석현이가 떨어지는데. 누나한테 떨어지겠다.